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오늘은 각 시대별로 무대 체중이 많이 나갔던 바디빌더들을 모아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먼저 1970년대 바디빌딩에서 타 바디빌더들보다 체중이 많이 나갔던 바디빌더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970년대의 바디빌딩은 지금의 바디빌딩과 비교했을 때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바디빌더들이 100kg 이하의 체중이었고 특히 평균 신장인 170cm부터 180cm 이하의 바디빌더들은 90kg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00kg이 훌쩍 넘는 바디빌더들도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루 페리그노는 195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130kg에 육박하였습니다. 1975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마지막으로 영화계에 진출하였지만 1993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복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70년대에 100kg이 훌쩍 넘는 바디빌더는 루 페리그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시는 아놀드 슈왈제너거 역시 100kg을 훌쩍 넘는 바디빌더였습니다. 특히 영상 속의 197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체중은 무려 114kg에 육박하였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사이즈의 아놀드 슈왈제너거와 1970년대 바디빌더들 간의 비교 심사를 볼 수 없는 이유는 1971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출전자가 아놀드 슈왈제너거 단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지 올리바입니다. 설지 올리바의 특이점은 앞서 소개한 195cm의 루 페리그노와 188cm의 아놀드 슈왈제너거와는 다르게 178cm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합 체중이 110kg에 육박하는 설지 올리바는 아놀드 슈왈제너거보다 어쩌면 더 큰 사이즈를 가진 선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너거에게 패배한 뒤 나바 무대를 전전하던 설지 올리바는 1984년과 1985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복귀하여 각각 8위를 기록합니다. 197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1980년대 역시 사이즈 게임이 유행하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바디빌더를 찾기란 굉장히 어려웠죠.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을 8번이나 지낸 리 헤이니는 1980년대 바디빌딩 선수들 중에서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갔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183cm의 키에 115kg에 육박하는 리 헤이니는 1980년대 바디빌더들 대부분을 어린 아이처럼 만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리 헤이니와 사이즈적인 면에서 견줄 수 있는 선수는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게리 스트라이뎀인데요. 188cm의 키에 120kg 가까이 되는 체중을 지녔지만 게리 스트라이뎀은 후면에서의 완성도가 리 헤이니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리 스트라이뎀과 마찬가지로 벌틸 폭스 역시 리 헤이니와 사이즈와 체중적인 면에서 견줄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심지어 173cm로 리 헤이니와 같은 장신 바디빌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합 체중이 110kg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그가 무대에 가져오는 다이어트의 수준과 완성도가 리 헤이니를 상대하기에는 모자랐습니다. 게리 스트라이덴과 마찬가지로 올림피아 최고 순위가 5위입니다. 90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90년대는 도리안 예이츠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80년대 바디빌더들에게서는 보기 힘들었던 강도 높은 다이어트의 수준을 가져오면 물론 도리안 예이츠는 180cm라는 신장에 120kg이 넘는 무대 체중을 가져왔던 첫 번째 바디빌더입니다. 이후에 소개할 바디빌더들의 무대 체중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폴 딜렛입니다. 185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130kg에 달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스쿼트랙 사고로도 잘 알려진 장피에르 벅스입니다. 182cm의 장피에르 벅스의 무대 체중은 130kg에 육박하였습니다. 사이즈에 걸맞는 다이어트의 수준을 가져오지 못해 올림피아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선수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선수를 아주 작아 보이게 만들 만큼 장피에르 벅스의 사이즈는 거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집트의 괴물 나세르 엘손바리입니다. 180cm의 나세르 엘손바리의 최고 무대 체중은 130kg에 육박합니다.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90년대 말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나세르 엘손바리이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이즈와 완성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년대에 포문을 열 육중한 체중의 첫 번째 바디빌더는 로니 콜먼입니다. 2003년 돌연 괴물화가 진행된 로니 콜먼의 체중은 130kg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004년에 로니 콜먼의 체중은 최고 체중 138kg에 달하였습니다. 군터 슐리어 캠프 역시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가는 바디빌더였는데요. 185cm의 키에 무대 체중이 136kg에 육박하였습니다. 군터의 장점은 이러한 육중한 체중을 지녔음에도 넓은 프레임으로 인해서 과해 보이지 않고 균형적인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빼놓을 수 없는 독일 출신의 괴물 바디빌더 마커스 루입니다. 178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130kg에 육박하였습니다. 마커스 루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큰 바디빌더라고 칭할 정도로 본인의 사이즈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바디빌더입니다. 다음은 제이 커틀러입니다. 제이 커틀러가 처음부터 거대한 사이즈를 지닌 바디빌더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프레임이 큰 축에 속하는 바디빌더였지만 로니 콜먼을 상대하기 위해서 제이 커틀러는 2002년, 3년, 4년, 5년에 거쳐서
거대한 사이즈의 증량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시는 2005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제이 커틀러의 체중은 무려 127kg에 육박합니다. 앞서 소개한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175cm라는 작은 신장을 지녔음에도 130kg 가까이 나가는 제이 커틀러의 사이즈가 실로 어마어마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데터 카이 그린입니다. 카이 그린은 실제로 무대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172cm라는 크지 않은 신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카이 그린의 무대 체중은 285파운드, 즉 130kg에 육박합니다. 카이 그린이 처음부터 큰 사이즈의 바디빌더는 아니었습니다. 사진 좌측에 2012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카이 그린의 체중은 117kg입니다. 하지만 2012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피리스에 비해서 사이즈가 부족해서 패배했다고 생각한 카이 그린은 지금 보시는 우측 사진처럼 20파운드가 넘는 근육량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비슷한 신장이지만 100kg 초반대에 덱서 잭슨과 나란히 섰을 때 카이 그린의 사이즈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현재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음은 롤리 윙클라입니다. 롤리 윙클라가 처음부터 큰 사이즈의 바디빌더는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사이즈를 증량했던 롤리 윙클라는 171cm의 키에 120kg이 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빅 라미입니다. 누구든 옆에 서기만 하면은 어린 아이처럼 만들어 보이는 그의 넓은 프레임과 사이즈는 실로 대단합니다. 177cm의 키에 최고 무대 체중이 무려 315파운드, 즉 143kg에 육박합니다. 롤리 윙클라와 같이 현재를 대표하는 거대한 매스 몬스터이지만 완성도가 부족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 시대별로 체중이 많이 나갔던 바디빌더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누락된 바디빌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